예전에 20대 때의 삶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그 꼰대들의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걸 깨우치지도 못했고 하는 방법론도 몰랐고.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서바이벌 키트 비디오를 하나 찍습니다. 사실 서바이벌 키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26살, 7살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그전에 뭐 춤추다가 저는 뭐 사실 더 옛날로 가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신문 배달, 뭐 찹쌀떡, 그 다음에 짜장면 같은 것도 배달하고, 고구마도 팔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보내다가, 대학교 때 이제 춤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스타트업을 하나 하다가 그게 좀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돼서 한계를 좀 빨리 봤죠. 그래서 아, 여기 한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외로 나가자. 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도 준비하고 하면서 거의 10년 동안에 머리 도끼 삼아, 아, 시드니, 뭐, 런던, 미국, 동부, 서부, 미국 도시만 해도 한 7개 이상 도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쭉 거치면서 MIT, 버클리, 하버드 이렇게 졸업하고, 뭐, 연구실도 다니고, 지금은 이제 S3에서, 연봉을 거의 한 2억 정도, 이제 한80% 인상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는 저의 어떤 전투력, 그 찰나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 저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친구들한테 배웠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정말 볼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정말 이 지식도 계속 전가가 돼. 똑똑한 부모 밑에서는 똑똑한, 전략적인 자녀들이 계속 자라고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컬처 쇼크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제 관점에서는 되게 인사이트, 무릎을 치는 인사이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내가 했던,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서바이벌 키트, NJ의 서바이벌 키트, 말 그대로 저의 서바이벌 키트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우르르르르 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메타띵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도 너무나 뻔하게 프로세스 하다 보면 내가 항상 그 틀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메타띵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번 사고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왜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둬 보는 거야.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선배로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공감 못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고 생각할 고민거리를 찾자가 일단 제 포인트니까 거의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좀 길었죠? 오늘의 주제는 약간 좀 어그로를 끄는 주제. 예. 꼰대 때문에. 꼰대 때문에라는 주제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뭐그 비슷한 걸로. 물론 또이 표지를 만들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골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들은 다이 꼰대로 관통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 때문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이 집안에 갇혀 있을 때 되게 답답했는데, 같은 혹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선배님, 후배님들, 특별히 전 후배님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왜냐면 선배님들은 대충 알아. 대충 알고 많이 들었고 하는데, 후배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쭉 이야기 듣고, 아, 이렇게 생각 갖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죠. 그중에 하나에 제가 어느 한 방에 들어갔는데 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꼰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들고 리슨에서 스피커로 올라가면 이제 내 아이에 대한 어떤 꼰대라든지 내가 꼰대짓을 했다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방에 들어가서 느낀 건데, 말을 10초 이상 하면 꼰대야.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야. 약간 물론 장난기가 좀 섞여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리플렉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반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정보를 주려고 하거나 좀 길게 얘기하거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냥 다 꼰대라고 말싹 잘라버리고 딱 그런 방이었거든요. 나름 재미있었었어요. 예, 좀 어이도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 꼰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계기였어요. 그게 꼰대의 정의. 사실 꼰대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인을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아버지, 뭐 선생님, 나이 든 사람,
뭐 세대 차이 나는 사람들을 그냥 꼰대라고 정의를 딱 해놓고, 저의 개념으로 봤을 땐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그냥 자기가 라떼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전 꼰대라 보지 않고, 저는 정말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막 화내고, 성질 내고, 막 대화가 안 되고, 막 내가 아는 게다 알아. 너넨 잘 몰라.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일을 무조건 해.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 직원이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아무 역학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어온다? 저희 개인적인 정의, 이런 게 꼰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폭력성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얼만큼 내 의견을 듣지 않고 지가 맞다 우기며 그것들로 나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푸시하느냐. 개인적인 꼰대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가 뉴욕 있을 때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2살인가 어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그 모임에서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굉장히, 저는 솔직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좀 어려웠어.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저보다 10살 어리는데 꼰대야. 엄청 꼰대야. 예. 그냥 자기 생각하는 게다 맞아. 형,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형, 그건 아니라니까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내 전문 분야에서도 물어봐서 설명을 해줘, 가르쳐주면은, 아, 형,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요, 형. 그건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럼 듣고 배워야 되잖아.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배우거든요. 그러려고 대화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 질문 던질 때마다 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니까 익숙하게 답을 주는데 얘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 형,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친구는 네 가지가 없는 걸 떠나서 일단은 되게 꼰대스러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한명 봤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꼰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계신 어떤 그 개발자 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뭔가 구직도 하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 거기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해줬죠. 일단은 저희 대답은 그거였었어요. 너가 지금 마음속에서 이거를 상황과 보지 말고 이걸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쓰면은 어떻게 해서 일단 올라오셔서 사람들 못 만나고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 가면은 그런 후회가 없어지거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또할수 있거든. 야, 그런 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상황과 이런 거 준비해서 일단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부딪히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의견씩 약간씩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클럽하우스 들어가면 있을 거야. 네이버의 어떤 개발자분이세요. 이렇게 카툰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저걸 쓰는데 그분은 그냥 정해져 있어. 오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다 무리하게 말을 다 끊으면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와도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는데 저도 계속 그랬죠. 아니라고. 그럼 이분의 어떤 경험인 거고, 오시면 또 다른 경험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와서 하라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아니래.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와봤자 집에만 있고, 무슨 지금 밖에도 못 다니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스터디를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해져 있어. 오지 마. 끝! 근데 그 이후에, 한 5~6명 정도가 계속 연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다 반박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 우리는 코스피 12 안에 드는 회사인데 출퇴근 다 합니다. 스터디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아,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면 대학가 근처에 오히려 방이 더 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아,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이걸 왜 폭력적으로 자기 생각을 다 뚫고 들어오냐고. 넌 잘못됐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도 막 되게 무리하게 말을 끊고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막 말을 끊으면서 막 그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딱 봤을 때, 와, 진짜 꼰대다. 답이 안 통하는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랑. 나이가 얼만큼 많은지, 얼만큼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네이버에서, 하기가 대한민국에서 네이버에서 일하고, 뭐, 엔지니어로 있으면은, 뭐, 어떤 대기업에 속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자기가 삶을 만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폭력적으로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별 이상한 꼰대, 제가 두명 예를 들었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저도 사실 포착이 되겠죠. 저도 어떤 제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런 게 발동이 돼요.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나쁘냐?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거를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에듀케이션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거든요. 돈이 많은 것도 성격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도 서로를 에듀케이트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상대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그 지점을 파악을 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득당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요즘 젊은 분들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약간 이 꼰대, 야, 꼰대 같아. 꼰대.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솔직히 기분 좋게 듣진 않거든요.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싫어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저는 10살 많은 형들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노출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서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식, 뭐 지혜가 전달되는 방식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뭐 글이 있었겠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지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처럼 그전엔 사실 다 말이었다고. 구전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디안,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대 문명도 사실은 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혹은 이 글이 완전히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말로 이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캐스케이드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밑에 제너레이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중간 제너레이션 하나 껴가지고 이 대화를 인터프리트하면 얼마든지 이 지식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말이라는 거를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언제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끊어버린 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꼰대. 듣기 싫은 거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잖아요. 개그도 개그를 못 받아들이고, 성 문제도 조장시키고, 뭐 지역별로 조장시키고. 하여튼 이런 대결 구도를 끊임없이 만들어갖고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사회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내게끔 막 이렇게 하는 막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물론 언어의 형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야, 꼰대, 꼰대라고, 아야, 한 살, 두 살만 많아도,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막, 어떻게 보면, 저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 사람이 어쨌든, 저의 시간과 에너지 써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최선이거든. 저 사람이 생각하면 최선이 뭔지를 이해해 보는 거지. 예. 그리고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은, 버리면 되고,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내가 더 지식이 커지는 거잖아. 내가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의 나의 자산, 혹은 미래의 나의 연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한테 좀만 핀트가 안 맞는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사회 문제 갈등처럼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야. 넌 달라. 아니야. 꼰대야. 막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끊기는 거죠. 어떤 제너레이션이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 중간에 딱 끊어버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막 꼰대 꼰대에서 우르르르르 가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속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그냥 도비잖아, 도비. 노예들이고 서로 그 노예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카드빚이라든지, 요즘 뭐 벼락거지? 이런 키워드들도 있죠.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하루하루 21세기의 새로운 노예 제도로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예. 더욱 공고히 시키는 거지. 가난하든 여전히 계속 가난하고, 교육의 기회도 없고, 유학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야, 무슨 결혼이야. 야, 무슨 공부야. 어차피 좋은 대학도 못갈 건데. 놀아. 소비해. Life is short, play hard,를 계속 외치는 거죠. 인생 짧게 짧으니까 열심히 놀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친다면,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름 돋고, 이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건가? 라는 의심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춤췄을 때, 그때 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꼰대들이, 야,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연습해야 돼. 그리고 그 꼰대들이, 야, 내가 서울에 프로팀 들어갔거든? 너네 이렇게 연습하면 못 와.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하면은 올수 있어. 죽으라고 열심히 연습했죠. 결국 저는 프로팀까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꼰대들 때문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그때 뭘 알겠어요. 그냥 갓 피부 뽀송뽀송한 대학교 초년생이지. 20대 초반인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할수 있었던 게 뭐가 가능하겠어요? 주변에 꼰대들이 도와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임마.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야, 이거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 있지? 그건 이건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이거를 다 꼰대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밥도 사줬어.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고 그게 아니라 되게 초롱초롱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돈 벌어야 됐거든,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 벌어야 되는데, 나보다 10살 많은 형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피드백들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우, 너무 달더라고. 다 받아 적고, 저는 계속 따라다니고, 사무실 그냥 놀러 가고, 공짜로 그냥 가서 일하면서 다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정 페이를, 그분이 열정 페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열정 페이 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서 제가 25살, 6살 때 오토데스크에서 초청이 와서 지방 투어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그 꼰대들이 없었으면은, 그 꼰대들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한게좀 나은 것 같아. 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올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의 그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거나 그러면 교수님이나 영어 선생님들 다 꼰대 아닌가요? 그들의 생각을 강요시키잖아.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걷다 대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이 꼰대야, 지금 사정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 손해겠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라 하지만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포착이 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도 괜찮다.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좀제 인생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꼰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반대에도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유학 간다 그랬을 때 어떤 꼰대는 나한테 그런 얘기 됐어요. 넌 학교를 어디 나왔니? 스카이대는 최소한 나왔니?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왔거든요. 아, 그래? 너못 가. 너 아이비리그 못 가.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자기 자식이 있었고, 뭐 후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그냥 너는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거나,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약간 이게 그 사람의 조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오기가 받쳤어. 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들, 컴퓨테이션과 뭐 3D, 뭐 데이터에 관련된 비전들이 있고 디자인에 대한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나는 내가 경험과 스킬셋들을 완성시키고 싶은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전 영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어떻게든 공부하고 다른 크리테리아를 다 맞추는 데까지 한 7년 걸렸죠. 해서 어쨌든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좋은, 그것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나 좋은 처우를 받고 많은 연봉을 받고 거기에 또 시간도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비디오들도 찍고 있어요. 그때 그 꼰대가 없었다고 친다면, 물론 우리가 뭔가 할때 긍정적 에너지도 태우지만 부정적 에너지도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나의 부정적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꽤 많았죠. 저를 지지해주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 넌안 돼. 딱 잘라서 얘기한 교수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연구 같은 것들도 하고 유학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제가 유학 가고 취직한다는 거는 극소수의 꼰대들만 나를 믿었고, 대부분의 꼰대들은 나의 그 분노의 에너지, 나의 그 네거티브한 어떤 그 에너지의 용량을 꽉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마치 원기옥 모으듯이 드래곤볼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이만큼 모아갖고 힘들 때마다 그 에너지 타다가 이제 올렸죠. 어쨌든 좀 부정적인 꼰대도 있었지만 결국 내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그 후로 내가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왜안 만나기가 쉽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서 어떤 나이 어린 꼰대들을 봤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부모 잘 만나,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군대를 안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뭐 흙수저들 이런 애들은 어쨌든 무조건 다 군대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 군대를 안 갔던 친구가 몇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나 이야기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통일이 되면 난 북한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는 나막 사상 검증을 하더라고. 형뭐 빨갱이죠 막 이러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꼰대가, 나이 어린 꼰대가 나한테 막 어떤
이제 사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랬죠. 아니, 그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우리에게 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 형제 자매들 있고 어쨌든 내 가족들 난 보고 싶다,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 군대 안 다녀온 나이 어린 꼰대가 저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대권이 형이라고 박대권. 예, 지금 시라큐스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형인데 사실 저의 미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대권이 형이거든요. 근데 대권이 형도 제 입장에서는 꼰대죠. 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디렉션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나의 미국 생활에서의 아빠 같은 존재가 대권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저한테는 단순한 선배로서의 입장보다도 정말 아빠같이 저를 디렉션을 많이 주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해준, 정말 미국에서 나한테 돌직구 던지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예. 자, 너 실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너 실력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러고 그런 거 하고 앉아있냐, 빨리 저 바꾸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진실되게 자기 생각을 딱 정말 얘기해준 사람이 많지 않거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어요. 군인들이라든지 어느 그큰 조직에서 어떤 사회 유명 저명 인사들이 오면은 항상 해달라는 게 직언이래요, 직언. 아, 맨날 가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좋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진짜 리더들은 아는 거야. 그게 자기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결국에는 뭐냐? 직언. 직언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좀 쓴소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니까. 그분의 인사이트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겠습니까? 를 묻는 거죠. 결국 저는 그 꼰대가 없었다고 친다면 진짜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예, 아마 딴거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미국에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물론 좀 네가티브한 꼰대도 있었지만 포지티브한 꼰대들이 자기의 경험을 막 이야기해줘서 저는 진짜 날로 먹고 많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도 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조직, 학교의 동아리, 뭐 교회, 여러 가지 인간들이 모이면 어쨌든 정치가 발현되고 그리고 하이라키가, 위계질서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목적들, 어떤 조직의 목적이 생기면 거기 안에서 경험의 차등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선 분명히 자기의 경험을 쉐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꼰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시간을 쏟아서 뭐 렉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꼰대짓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다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거는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땐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아, 꼰대네 해서 귀딱 막고 그냥.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시간이 흘렀을 때, 근데 계속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죠.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들어준 거고 이게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럼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려면 과거의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걸 인세인하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모습을 던져줄 때 나의 어떤 그 지금의 나들이 모여서 미래의 나가 되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는 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예. 물론 나도 내 앞에서 막 똑같은 말 반복하고 막 설교하고 막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고민하는 생각보단 더 많이 안한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몇 시간 동안 날 괴롭히 막 이런 건 솔직히 더 괴로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을 쏟는다고 친다면 뭐가 유리할 거냐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경험을 단축시키고 실패를 줄이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식이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통로인데 이거를 그냥 꼰대여서 딱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기분이 별로라고 닫아버리면 그거는 자기 손해예요, 진짜. 순전히 자기 손해거든요. 남들이 다 우르르르르 야 꼰대, 야 꼰대지, 야 꼰대짓 하지 마, 야 꼰대 또 있다, 우리 꼰대가 말이야.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것 자체에 그 사람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싸 보이고 너무 단세포적이고 너무 좀 뭐랄까요, 하나도 우아하지 않다, 하나도 진짜 리스펙트가 안 간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채널을 보고 이 비디오를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얘기에 해당 사항이 안될 거예요. 아마 저랑 그냥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비디오도 여기까지 보고 계시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사실 꼰대예요, 꼰대고. 사람들은 다 꼰대야. 다. 그렇게 따지면.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도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식은성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나를 살리냐, 죽이냐. 나를 살리는 말이면은 최대한 갖고 와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를 죽이는 말이면 최대한 정제해가지고 그 분노 에너지를 컴포트해서 또 내가 달려갈 때 쓰고,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쓰면 된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그 선배들이 혹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쉐어하러 들때 어쨌든 의미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을 꼰대라고 귀 닫고 정보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뭘 의미를 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못 읽으면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에서 추적된 인사이트들, 그의 어떤 thinking process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우리가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수많은 주변에 꼰대들이 많으면 그 꼰대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아, 저 꼰대는 저렇게 생각하네. 저 꼰대 생각 프로세스를 보면 이거는 좀 장점이 이거,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네. 지금 현재의 나로서는. 미래는 바뀔 수도 있겠죠, 나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어느 쪽에 투자하고 어느 쪽에 그 에너지를 키워나가냐. 이쪽으로 쓰는 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건강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20대 때의 삶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저는 꼰대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꼰대들의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걸 깨우치지도 못했고 갑자기 뭐 아, 해외 취직을 해야지 유학을 가야지 비즈니스를 해야지 춤을 프로팀에 입단해야지 이런 생각도 깨우치지도 못했고 파는 방법론도 몰랐고 중간중간에 그 깨알 같은 디테일들과 경험들 그 꼰대들의 정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에는 와, 저 꼰대가 나라는 얘기가 아 짜증나 듣기 싫어가 아니라 와, 저 꼰대가 정말 좋은 정보를 나에게 주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그 꼰대 어감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 정말 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와 오늘도 저 사람이 저희 그만의 피드백을 우리한테 공짜로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소비해서 나한테 이야기해주겠다는 거네. 고맙다, 감사하다로 가는 거죠. 매스컴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막아저 꼰대는 꼰대는 아 듣기 싫어 이런 얘기 할때 그냥 우르르르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우르르르 가다가 스탑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길인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검열을 해. 아난 꼰대가 되면 저도 사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눈치를 엄청 봐 후배들. 괜히 왜냐면 앞에서 안 그래도 뒤에서 한거다 알거든.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말을 명확하게 잘안 해줘. 그냥 좋고 그냥 좋아 좋아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보내내 버리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필이 꽂히거나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던지죠. 저는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예. 마음이 가고 애정 있는 후배들한테는 막 던지죠. 저도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물론 정말 극소수의 나이 드시고 나를 괴롭히고 그냥 세대 차이를 이해 못하고 그냥 너네들은 유희 이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앞뒤 전혀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라떼는 이거는 정말 문제야. 이거는 꼰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꼰대라기보다는 그냥 이말 자체가 그냥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 거야. 그거는 누가 해도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볼때전 여기 되게 많은 베네핏을 받았거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사회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종용하고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만들어가는 게참 이게 뭐 이런 걸 보면 또 저도 꼰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예. 제가 만약에 저도 20대 때 약간 좀 애늙은이어서 그때 돼서도 뭐 비슷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꼰대 때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의 어떤 정리를 좀 하시길, 스스로의 정리를 좀 챙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어제보다는 좀 더 밝은 하루, 전투력이 높아지고 좀 더 긍정적인 사이클이 돌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꼰대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사실 꼰대들이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꼰대, 과연 이게 정말 이 문화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건가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